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지시 집행을 태공하는 당위 특수화와 권위주의 현상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당권, 법권, 군권을 발동하여 단호히 처갈겨야 한다는 데 대하여 특별히 언영했습니다. 당권, 법권, 군권을 동원해서 완전 신문기야 된다.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. 야, 이런 문구는 내가 북한에서 작가를 꽤 오래 했는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. 무슨 당권, 군권, 법권. 그 사람한테 작살내라는 건데 정말 무자비하게 하라는 건데 이게 소위 경제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만 네. 또 어떻게 말하면 국민들을 생활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라. 네. 헌신 당 정책을 간섭 못할 땐 죽을 권리도 없다. 막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진짜 무지무지 지금 자기 판의 정치를 깔기 위해서 억수로 노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대표님 근데 왜 이렇게 김정은이 계속 그 간부들을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? 인민들이 북한 사람들은 이것도 북한 국민 정서인데 네. 간부들을 때리면 최고 지도자가 주민들은 정말 좋아해요. 장군님 좋다. 아, 지지도. 우리 중간 간부들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. 네, 맞아요, 맞아요. 간부들이 일 잘못해서 경제도 발전 못하고 간부들이 잘못해서 하는데 맞아, 맞아. 얘들을 때려주니까 와,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. 아, 그럼 쇼예요? 일반 인민들이 김정은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나를 못 살게 구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간부들이란 맞아.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전쟁만 일어나봐. 내 정만 있어봐라. 전부 다 싸죽이고 맞아, 맞아, 맞아. 맞아요.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야, 그 수령님은 모른다고 해요. 우리 이 우리 인민의 생활을 맞아, 이렇게 힘든 걸 몰라. 위에서 다 올라가면은 수령님 건강에 해가 될까 봐 얘기 보고 안 해. 그 수령님은 하나도 모르시는 거야. 그러니까 밑에 그 간부들을 까면은 인민들은 장군님은 우리 국민의 편이다. 우리 인민의 편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북한은요. 높은 간부부터 말단 간부의 사무실 가 보세요. 꼭 어디 가나 이 문구가 있어요.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. 근데 걔네들이 안 한다고요. 뇌물을 줘야만이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 사람들이 김정은이 이번에 비판한 것으로 바뀌었잖아요. 바뀌면 이미 우리는 남북 통일이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만큼 바꾸기 어려워요.